선거 일주일이 앞이지만 돈의 대부분이 선거구에서 예측불허의 접전입니다. 이번 선거의 변수와 관전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경읍 고창 선거구 방송토론회에서 현역 의원에 대한 후보들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탈당과 전략공천 문제로 상호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제보건소가 무료 검진 항목인 혈액 검사 비용을 받고 있어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조차 이해 못하는 검사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총선을 일주일가량 앞둔 전북의 선거구는 대부분 유례없는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끄는 요소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선의 핵심 이슈 중 하나는 보수 여당이 전북에 20년 만에 깃발을 꽂을 수 있느냐입니다. 전주 을은 새누리와 더민주, 국민의당 세 후보가 접전 속에 모두 당선권에 있어 남은 일주일간 지지층 규합이 관건입니다. 정은천 후보의 선거 결과는 대구의 김부겸, 전남 순천의 이정현 못지않은 화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주 덕진에서는 김성주, 정동영 후보 간의 한치 양보 없는 대결이 뜨겁습니다. 정동영 후보가 당선될 경우 국민의당에서 다시 정치적 재기를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의 당락 여부가 전국적인 관심사입니다. 반면 김성주 후보가 승리한다면 초선으로서 복지 전문가의 이미지를 쌓은 그에게 정동영을 꺾은 인물이라는 명성까지 안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11개 시군에서 단 4명의 국회의원을 뽑게 된 도농통합선거구의 결과도 관심입니다. 선거구 획정으로 유권자가 많은 지역 출신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동향 후보를 선택하는 소지역주의 영향이 어디까지일지 궁금한 이유입니다. 정책의 싸움으로 선거가 갔다면 지역주의는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20대 선거는 정말 깜깜이 선거라고 볼 수 있다면은 결국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 애착을 갖는. 더민주의 독점 유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전통 야당인 더민주와 신생 야당 국민의당의 주도권 싸움 결과에 따라 전북 정치의 흐름도 완전히 달라질 전망입니다. 특히 정치 1번지 전주 세석의 표심의 향배는 전북 정치의 향후 풍향계가 될 것이란 예측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정읍 고창 선거구의 후보자 토론회가 전주문화방송에서 열렸습니다. 정읍 고창은 현역 의원에 맞서 상대 후보들이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 선거구도여서 토론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강동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역 의원이 3선에 도전하는 정읍 고창 선거구. 현역인 국민의당 유성엽 후보에 맞서 상대 후보들은 초반부터 날을 세웠습니다. 출마할 때마다 첨단 과학도시 만들겠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또 생명공학연구원, 분원, 안전성평가연구소가 들어서 있어가지고 그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하정열 후보는 국민의당이 정권 심판보다 야권 분열에 앞장서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당이 야당이 맞는지 혹은 새누리당에 이중되어서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 건지. 고창 정읍 지역에는 지금 새누리당 후보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은 직접적으로 거론할 필요가 좀 적었다라고. 유성엽 후보는 하정열 후보가 뒤늦게 선거운동에 뛰어든 데 문제를 제기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그저 공천장만 주면은 공천장 가지고 가서 표 달라 하면은 무조건 나를 찍어주겠지 하는. 유 후보께서 당을 바꿨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무소속 이강수 후보는 군수 재직 시절 벌인 사업들에 대한 책임론을 놓고 무소속 김만균 후보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우리 황토백유통이 2014년도까지 무려 68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회사를 설립한 목적이 이익을 보려는 회사가 아닙니다. 지지부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이어받는 고장입니다. 이런 상색의 표본을 위해서라도 후보들은 낙후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관광 개발 사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나타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오늘 전북에서 총선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김무성 대표는 어제 충청 세종 지역 후보 지원을 마쳤고 전주에서 1박 후 오늘 오전 전주권 후보인 정운천, 전희재, 김성진 후보 지원 유세를 진행합니다. 또 전북대 출신으로 새누리당 비례대표 7번의 이름을 올린 신보라 씨도 도의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총선 후보자들을 소개하는 시간, 오늘은 남원 임실 순창선거구입니다. 이곳은 무려 8명의 후보들이 출마를 했는데 무소속인 현역 의원을 포함한 세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판사 출신인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남원 국제조각 페스티벌 유치와 순창 대한민국 장류박물관, 임실 대한민국 치즈박물관 건립 등의 공약을 내세워 표밭을 누비고 있습니다. 저는 중앙에서 30여 년간 판사 생활을 해서 두터운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개발에 적합한 후보라고 생각하고 지역 정치인들과 화합의 정치를. 신문기자로 시작해 국무총리실 정책비서관을 지낸 이용호 국민의당 후보는 노인을 위한 반값 버스비와 청년 창업타운, 월 1회 이상 시민과의 대화 등을 약속하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4.13 총선 승리를 통해서 호남의 정치적 주권을 찾겠습니다. 힘없고 소외된 농민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현역 의원이지만 공천에 탈락해 무소속으로 재선을 노리고 있는 강동원 후보는 당선 후 복당하겠다며 남원 지리산 산악철도 조기완공, 임실 옥종호 순환도로 개설, 순창 전통 발효식품 국가연구소 유치 등을 공약했습니다. 여기서 중단하느냐, 발전하느냐 기로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 유권자들에게 반드시 당선의 영광을 돌려드려서 우리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데. 변호사인 김용호 새누리당 후보는 임실 섬진강댐 순환도로 개설과 순창 밤재터널 개설, 서남대 정상화를 공약하고 무능한 야당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역주의의 가장 큰 피해는 우리 호남입니다. 우리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경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종천 민주당 후보는 지역의 문화관광을 활성화해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고 오은미 민중연합당 후보는 농민을 대변하는 당임을 강조하며 기초농산물 수매제를 공약했습니다. 오철기 무소속 후보는 세계 산악올림픽 경기 유치라는 이색적인 공약을 제시했고 무소속 방경채 후보는 전문 경영인임을 내세우며 기업 유치를 약속했습니다. 현재 3강 구도가 최종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남원 임실 순창이 도내 격전지 중 한 곳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전북 지역 10개 대학 총학생회가 도내 13만 대학생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전북총학생회협의회는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길은 투표 참여라며 투표 참여 서명운동과 인증사진 올리기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전거 타기 운동본부 회원들도 전주종합경기장 일대에서 자전거 행진을 하며 이번 총선에 유권자의 투표와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정읍경찰서는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20살 안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 등은 지난 2일 새벽 3시 반쯤 술에 취한 채 정읍시의 한 다리 난간에 걸린 총선 후보자의 현수막을 뜯고 달아난 혐의입니다. 경찰은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후진국 병이라는 결핵이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 결핵의 조기 진단을 위해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김제시 보건소만 이 검사 비용을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김하윤 기자입니다. 고등학생 두 아들을 둔 백순만 씨는 학교 기숙사 제출용 결핵 검사를 위해 보건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무료인 줄 알았던 결핵 검사 비용이 한 사람당 5,970원씩 나왔습니다. 다른 곳은 무료인데 왜 김제를 비용을 받지? 라는 거에서 시작해서 친구들한테 문의하게 됐고. 상급기관인 전라북도 보건당국에 검사 비용이 무료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재차 보건소에 문의했지만 오히려 면박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받아야 될 근거가 있다면 받아야죠. 보건당국에서 받지 말라고 권고했던 것을
예, 시 자체에서 그냥 받고 있다고 한다면. 실제 국가 결핵관리 지침상 보건소에서는 결핵검사를 무료로 해줘야 합니다. 시군별로 서류 발급 수수료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 1,000원 안팎입니다. 하지만 김제시 보건소는 건강보험공단의 의료 수가에 따라 흉부 엑스레이 촬영 비용 5,970원을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그런 시군이 있냐고 되물을 정도로 무료 발급이 원칙이자 기준으로 정립돼 있습니다. 아니, 이건 무료로 하라고 돼 있는 거죠. 보건소에서 결핵검사를 하는데 돈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와가지고요. 김제시 보건소는 이에 대해 민원인이 서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만 받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해명했지만 재증명 발급 수수료 기준을 정해놓은 김제시의 보건소 운영조례 어디에도 5,970원을 받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서류만 하나 더 나올 뿐인데 엑스레이 검사 비용이 고스란히 전가돼 금액이 산정된 겁니다. 서류상에 직인이 찍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렇지 의사가 소견도 써야 되고 하니까. 김제시 보건소의 황당한 행정 처리에 그동안 수많은 시민들은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냈고 검진이 무료라고 홍보해온 보건당국의 말도 무색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일본 뇌염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주시 보건소는 일본 뇌염 예방을 위해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아동은 표준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서두르고 야외 활동 시에는 긴 바지와 긴 소매 옷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개모지 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웅덩이를 없애는 등 주변 환경을 정비하도록 당부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전북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중고교 학생과 교직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사회, 교육, 그리고 우리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사회 시스템의 복원을 위해 대화하고 행동해야 할 뿐 아니라 세월호를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는 9일엔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전북 지역 추모제가 열립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수억 원의 인건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완주 한국게임과학고 전 교장 60살 정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아내와 제자를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인건비 4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이 시각 전주시내 상황 보겠습니다. 백제교 사거리에서 전주역 방향입니다. 본격적인 출근 시간을 앞두고 차량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교통에 영향을 줄 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주시 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경기장 사거리에서 전주역까지 평균 속도 35km, 반대 방향은 30k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야는 좋아 보이죠? 지금까지 이 시각 전주시내 상황이었습니다. 완주군이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의 중심층으로 바로세우기 위한 청년정책 수립에 나섭니다. 임실군은 명품 복숭아 생산지를 조성하기 위해 2019년까지 30억 원을 투자합니다. 그 밖에 시군 소식 이흥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주군은 전체 인구의 4분의 1인 2만 5천여 명이 19세에서 39세 이하인 청년층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과 일자리, 복지와 귀농귀촌, 그리고 사회 참여 등 청년 문제를 청년의 눈으로 파악하고 분야별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청년 정책 수립에 나섭니다. 이 정책에는 능력개발 증진 방안과 복지 증진, 그리고 군정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될 예정인데 이를 위한 용역 수립과 함께 조례도 제정할 계획입니다. 희망을 키우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업들을 펼침으로써 청년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활력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은 향토산업 육성 공모사업인 임실엔 과수 고부가 사업에 선정돼 2019년까지 30억 원이 지원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8억 8천만을 들여 복숭아 등 과수 재배 농가들의 영농 환경을 개선해 명품 복숭아 생산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순창군이 향가 오토 캠핑장에 아름다운 밤을 조성하기 위한 야간 LED 경관 조명 시설을 추진합니다.
9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우선 향가 목교에 야간 LED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향가 터널 내부에는 다양한 새들의 모비를 설치해 LED 파노라마와 자전거를 탄 모습을 형상화한 야간 조명을 연출합니다. 군산시가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공직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를 높이기 위한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군산시는 올해 시민과 상공인이 체감하는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용래입니다. 제71회 식목일을 맞아 나무 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제 한국농수산대학에서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과 임업 관련 단체 회원 등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감나무와 살구나무 등 유실수 2,100여 그루를 심었습니다. 한편 산림당국은 청명과 한식 특별대책기간 동안 대형 산불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24시간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제4회 무주산골영화제 추진보고회가 무주군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보고회에는 무주군과 산골영화제 집행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올해 산골영화제의 특징을 공유하고 프로그램 다양화와 지역 연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무주산골영화제는 오는 6월 2일부터 6일까지 무주군 등나무 운동장과 덕유대 야영장 등지에서 열리며 25개국 70여 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익산 왕궁리 유적에 궁궐 담장이 복원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100제 역사 유적지구에 198억 원을 들여 왕궁리 궁궐 담장을 복원하는 한편 관광객 편의를 위한 한옥양식의 종합 안내소와 휴게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계유산에서 제외됐던 익산 토성과 제석사지, 쌍릉도 추가로 등재하기 위해 한성백제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주식회사 강동호 K에게 풍년자가를 상대로 낸 상표권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강동호 K은 지난 2006년 풍년자가 창업주의 사위로부터 상표권을 넘겨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부는 풍년제과가 쓰고 있는 표장들은 특수도안이 아니어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 외 본안 소송도 제기된 상태여서 양측의 법정 다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북한의 인공위성 위치 정보 교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 해상에서도 오작동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군산 해양경비안전세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 반쯤 부안군 위도면 왕등도 남서쪽 해상에 어선 네 척이 GPS 고장으로 운항이 불가능하다고 신고했습니다. 해경은 경비 함정을 급파해 어선을 인도하고 해역별 안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빈곤층과 고령자 가구에 가스 안전장치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2,100여 가구에 가스 안전장치를 보급한 데 이어 2019년까지 보급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가스 안전장치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 밸브가 차단되는 장치로 가스불 과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전주시가 아중호수를 자연 친화적 휴양형 관광지로 조성합니다. 전주시는 2018년까지 50억 원을 들여 아중호수에 생태 산책로를 조성하고 소통광장과 가족숲, 야외무대 등을 만들 예정입니다. 또 수질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농어촌 공사와 함께 아중호수 주변 생태공원 조성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는 이달 말까지를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마을 주변과 농경지에 방치된 폐농약 등 영농 폐기물을 집중 수거합니다. 남원시는 마을 공동 집화장을 통해서 개인 또는 마을별로 공동 수집하고 수집된 폐기물에 대해 수거 보상비를 지급해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순창 장류체험관이 전국 수학여행단의 필수 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순창군에 따르면 지난 3월 방문객과 오는 5월에 예약된 전국 중고등학교는 모두 45개 학교 3,800여 명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750여 명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특히 장류체험관에서의 고추장 담그기와 떡볶이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익산 여성영화제가 오늘부터 9일까지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열립니다. 전주 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가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의 상설공연 완월정 풍류이야기가 내일부터 10월까지 매주 목요일 남원 광안루원에서 펼쳐집니다. 전북 미술사를 조명하는 전북미술 모더니티 역사전이 오는 10일까지 전북 도립미술관에 마련됩니다. 바리톤 이현준의 귀국 동창회가 내일 우진 문화공간에서 있습니다. 2016 주얼팰리스 보석대축제가 오늘부터 12일간 익산 주얼팰리스와 보석박물관에서 개최됩니다.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가 오늘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립니다. 제46회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가 오늘부터 11일까지 전주 공업고등학교 등 도내 7개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성장동력산업 멀티품질관리원 양성과정 교육생을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2016 전국 대학야구 춘계리그전이 내일부터 16일까지 군산 월명야구장에서 치러집니다. 오늘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리고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무주 22도, 전주 23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먼 바다는 최대 3m까지 점차 높게 일겠고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